이번 문제는 리트코드 1094번 카플링이란 문제입니다. 미디엄 난이도 문제이고요. 자, 보시죠. 지금 당신은 운전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운전하는 차는 그 캐파시티만큼의 의자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패신저가 있다는 걸 보니까 이제 우리가 택시기사라고 가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리스트가 주어진다고 하네요. 트립이라는 리스트가 있는데, 트립은 뭐가 들어있는,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제일 앞에는 승객의 수,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작하는 위치, 두 번째 마지막에는 끝나는 위치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뭐 나머지는 크게 없고, 리턴 트루를 해라. 네가 이 차로 모든 사람들을 픽업을 하고 드랍을 할 수 있다면 트루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벌스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예제를 보면서 좀 더 상세하게 한번 보지요. 현재 보면 이게 뭐라 그랬죠? 이게 패신저 스타트 엔드, 패신저 스타트 엔드고요. 자, 표를 한번 그려보죠. 두 명의 고객이 0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1, 2, 3 점점점점점 하고 여기가 7이고요. 처음에 어디서 태웠나요? 그쵸? 2에 1에서 몇 명이? 두 명이 탔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죠? 여기서 1에서 5까지 가죠. 그러나서 두 번째 손님은 어디서 탔죠? 3에서 탔죠. 어디까지? 7에서 타는데 몇 명이 탄다? 3명이 탄다. 근데 차는, 아이고, 4명까지 밖에 못 타네요. 그럼 이거 다 태울 수 있나요? 여기서 한 명 못 태우죠? 그래서 뭐, false.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어디서 탔냐면, 두 번째는 1에서 타고요. 5에서 내렸어요. 그 사람이 몇 명? 두 명.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3에서 타고 7에서 내린답니다. 그러면 몇 명이 탔죠? 3명이 탔네요. 근데 몇 명을 태울 수 있죠? 5명을 태울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두 명이 타고 3명을 더 태울 수 있으니까 어떻게 모든 승객을 다 태우면서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true. 자, 이렇게 하는 문제네요. 재밌는 문제네요. 그리고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constraint가 나와 있는데요. constraint 보시죠. trip은 1000명 전까지, 그리고 trip by length는 3개다. 뭐냐면 처음에는 number of passenger, 두 번째는 start, 마지막에는 last고요. 그리고 trip의 index는 trip의 아예 0이면은 이제 온 passenger 수죠. passenger는 1명에서 100명까지 탈 수가 있고,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 같은데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0에서 패신저 타는 사람보다 패신저 시작보다는 항상 끝이 크다고 하네요. 그렇죠? 뭐 먼저 내리고 나중에 탈 수는 없죠, 같은 사람이. 그렇죠? 그게 어디까지? 그게 트립 랭스인 전까지. 그리고 캐파시티는 와 10백 천만 10만. 이거 뭐 기차인가요? 기차도 지금 10만 명을 태울 수가 있대네요. 와, 10만 명까지 태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문제 내신 분 재밌으신 분인데, 요거를 잘 이용하면 재밌는 게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를 5의 1으로 끊을 수가 있어요. 타임 그렇죠? 스페이스 컴플렉시티 5 1, 타임 컴플렉시티도 5의 1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봅시다.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최대한 심플하게 했어요. 일단 심플한 게 뭐 컴플렉시티도 줄일 수 있을 뿐더러 코드도 이제 돌리더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제 솔루션은 그냥 첫 번째 어레이를 잡아가지고, 어레이를 몇 개를 잡았냐면 뭐 천 개까지 되니까 천 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하나하나를 이제 그 로케이션으로 잡았죠. 그리고 해당 로케이션에서 타는 사람을 체크를 하고, 뭐 탄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를 시키고, 내린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시키고
해가지고 값들을 다이 어레이 안에 다 넣어놓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테레이션 하면서 가중값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중값이 뭐탄 사람 뭐 내렸다 그러면 마이너스 해버리면 되니까요, 그렇죠? 탔다 그러면 플러스 해버리면 되고 그 값이 뭐를 넘으면 안 된다? 그렇죠. 자동차의 캐퍼시티를 넘으면 안 되죠. 왜냐면 캐퍼시티 넘게 탈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부터 내가 승객을 태우지 못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플러스를 내오는 거니까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죠? 잘 나오더라고요. 한번 어떻게 했는지 한번 코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드로 보여드리고 나중에 또 부연 설명 들어갈게요. 자, 먼저 뭐를 한다 그랬죠? 그쵸? 배열을 잡는다 그랬습니다. const 역 해서 뭐 역이라고 할게요. 승차 역이라고 하고 new array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1000개를 잡고 초기 값을 뭐로 해야 되죠? 0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디파인 나오겠죠? 뭐 요래 가지고 그냥 바로 이터레이션 돌렸어요. 콘스트 하고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그죠? 그 트립스의 첫 번째가 패신저라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스타트, 네 번째가 엔드. 트립에서 갖고 오는 거고요. 자, 봅시다. 해서 스탑에 스타트는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스탑의 스타트는 뭐를 할까요? 그렇죠. 패신저를 플러스를 시키겠습니다. 시작할 때 무조건 패신저를 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엔드는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마이너스에서 해당 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1000개의 배열에 이게 착착착착 다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를 할 거냐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스탑을 캐퍼시티로 해서 캐퍼스 용량이 초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할 겁니다. 마이너스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해당 스탑, 이 스탑은 이제 그 해당 역에 그 태워야 될 사람 수, 뭐 내려야 될 사람 수, 뭐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하고 만약에 제가 초과가 된다는 게 뭐죠? 그렇죠? 이게 0 이하라면 어떻게 해라? Return false 해라. 그렇지 않으면 Return true를 해라. 돌려봅시다. 오, false 잘 나왔어요. 서밋해 보겠습니다. 와, 메모리 유저지 100 나왔네요. 뭐 점수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초기에 이제 컴플렉시티 체크를 할 건데요. 초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게 5의 1의 타임 컴플렉시티와 5의 1의 스페이스 컴플렉시티가 발생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봤을 때 어떻게 됐죠? 부가적인 배열 썼나요? 썼네요. 천 개나 썼네요. 그쵸? 그리고 봅시다. 이터레이션도 타임 컴플렉시티는 n까지 안 떨어지겠네요. 왜냐하면 이 트립을 n으로 봤을 때 리니어하게 가겠죠, 그쵸?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타임 컴플렉시티는 정정하겠습니다. 5의 n이 되고요. 대신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는 5의 1이 됩니다. 왜 1이 되냐면요. 그렇죠. 상수계니까요. 아무리 많은 천이라도 얘가 트립이 늘어날수록 일정하게 천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5의 1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게 뭐 가변적이지만 1000개 미만에 쓰이는 것보다 메모리가 더 많이 쓰이면서도 비고 노테이션으로 했을 때는 저 적게 나오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